씨는 그 요즘 관상을 공부하세요? 그런 책을 좋아해요. 풍수지리, 아~ 관상, 이런 쪽에 관심, 꿈의 해몽, 이런 거에 관상, 뭐, 관심이 좀 많아서. 네. 아니, 진짜로 관상을, 뭐, 책도, 서적도 많이 읽고. 아, 관상을 좀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어때요? 관심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상가로 모신 거구나. 아, 왜냐면 우리가 매주 전담. 아니, 왜냐면 이제 내년이 네네. 2019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비 아마추어 정도는 보지요. 아. 팀들은 보고. 관상에서 보통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중요해. 코어 뭐 이런 부분도 또 되게 중요해. 아,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네. 요즘 고민 많이 하는 게 이제 말려놓은 고민 많이. 말려놓은 고민 많이. 아. 왜냐면 제일 불행한 게 이제 초년운이 대박나는 게 불행한 거다. 라고 얘기 많이 오히려. 하시니까. 네. 관상학적으로 가장 좋은 게 이제 턱입니다. 턱. 다들 오해하시는 게 뭐 V라인에서 송혜교 씨, 신유나 씨 뭐 V라인이다 좋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턱이 이렇게 둥그세요. 얼굴이 작은 거예요. 아, 턱 무슨 턱? 무슨 턱? 아유, 아 이거 참 송혜교 씨가 턱 이만하다고? 아니 턱 이만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V라인이 아니라 밑을 이렇게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얼굴 작아지려 V라인으로 하는데 관상학적 V라인이 네. 뭐가 아니다 이거죠. 관상학적으로는 이제 V라인이 말년에 운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좀 턱이다. 말년에 그 운이 좋으려면 어떤 관상이 좋은 건가요? 완전히 받쳐줘야죠. 우리 MC분들 중에 네. 최고의 턱은 줘야죠. 우리 MC분들 중에 네. 최고의 턱은 MC분들 중에 네. 최고의 턱은 저는 못 쓰고. 네. 그냥 뭐 한 바가지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네. 최고의 관상은 저정무시라고 그랬더니 약간 모르겠는데. 아니요, 진짜로. 네. 관상 쪽에서는 뭐 학교에서도 놀랄 정도예요. 아, 그 정도? 네. 그게 사각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사각턱이 아니라 좀 받쳐주는 받쳐준다. 턱이다. 여기만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 밑에 턱 밑부분도 굉장히 받쳐주고 안타까운 거는 입이 좀 울상해요. 좀 울상해요. 관상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입이 울상. 아니 어느 책에 입이 울상이라는 게 나와. 입이 너무 시추. 시추 입. 입이 시추라고. 시추가 나온다고. 시추 관상이구나. 시추 관상. 많이 좀 웃어주면. 그리고 코가 또 재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리고 흘러내려서 여기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코가 좀 많이 얇아요. 아, 그래요? 네, 좀 코가 좀 작아요. 그래서. 힘을 넣어야 되나? 뭐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얘기를 네. 하시면,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뭐, 잠깐만. 이거 좀 보다 보니까 네. 연결해 주시는 그 요즘 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뭐, 사이드 잡으로 약간 그. 아니, 저도 수정이 살짝 들어간 거라서. 네, 복부... 아, 그 수정 들어가기 전 그 사진이. 이러지 마요. 제가 네. 다니는 그 네. 헬스클럽에 있어요. 아, 저도 가끔 뭐, 깜짝, 지금 코하고, 네, 많이 그때 넣었어? 코하고, 아니,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네. 네. 가장 큰 호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실리콘 자체가. 아, 진짜. 특대용으로 네, 쓰셨구나. 네, 그래서 네. 충분히 코를 만져줄 수 있고, 네, 네. 화사 씨도 관상이 굉장히 좋은 게, 입술이 이렇게 진한 분들 있죠, 테두리가. 네, 네.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화사 씨는 이거 칠하신 거 아니에요? 칠한 거예요? 원래 입술이. 살짝 칠한 것도 있죠. 어디 먹었어요? 뭐. 네. 아, 살짝. 아니, 관상을 컨셉. 진짜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책을 좋아해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턱은 뭐, 한 턱 하거든요. 아, 턱 좋아요. 예. 네. 턱 좋은데 약간 요 앞쪽이 약간 그렇죠? 뾰족하네요. 여기가요? 예. 네. 그 부분은 본인이 계속 이렇게 긁어주고. 지금 죄송한데. 긁어주고. 뭐 하는 거야? 긁어줘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뭐야, 이거? 죄송한데, 그 성형 상담해 주신 거예요? 좋은 관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 분들도 제가 오기로. 어때요, 한나 씨? 한나 씨 지금 속이다시는데? 저 약간 내년 운이 정말 궁금합니다. 한나 씨는 인중이 이렇게 남들은 인중이 약간 뭉개 있는 분들이죠. 전현무 씨도 인중이 이렇게 딱 티가 나잖아요. 이게 좋은 운이에요. 인중이 딱 이렇게 티가 예, 뽕긋 섰잖아요, 인중이. 굉장히 좋은 인중이고. 그다음 귀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눌러준대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봐요. 뭘 봐요? 지금 관상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뭘 하냐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왜냐면 귀가 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좀 경청을 좀 많이 해요. 네, 자기 표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 되고. 이쪽에는 양면 테이블 좀 붙여가지고. 인중이 깊으면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체크를 좀 못했는데. 인중이 길면은 콧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좋죠. 아, 그리고 인중이 길면 오래 살고. 네. 그리고 이 세 분 중에 관상이 가장 좋은 분은
가장 좋으세요. 아. 네. 인중이. 왜냐면 본인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아니 아니요. 지금 보시면 아니 예시 인중이 되게 짧으신데. 아니 근데 턱이 흐릿한데. 좋아요. 턱이. 아, 밑에 턱이. 지금 보시면 입 밑쪽으로 턱이 일자 딱 받쳐 주잖아요. 예. 아. 네. 저는 그래서 턱 관상을 많이 봐요. 요 밑부분 요 아, 예, 여기가 여기가 아. 싹 받쳐 주는 그런 관상을 좀 갖고 계셨고. 아. 예.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네. 근데 관상을 보통 보면 뭐 이분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스토리 네.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붐 씨가 네. 관상책 중에 턱만 본 거야. 일장 턱, 일장 코. 아니요, 입술도 아. 봤는데 저희 쟁이쟁이 네. 방송쟁이 분들은 네네.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두꺼운 분들이 말로 먹고 산다. 라는 예전부터 관상이 있어요. 저 보이시죠? 성형수술 받았어요? 아니요. 네. 너 이따 한 대 맞고 싶냐? 너 아랫입술 이렇게 되게 해줘? 쟁이쟁이 방송인들 진짜. 네. 방송도 반상했는데. 사실이가 분식이 화장실에 첫인상을 잊었죠. 아, 그래요? 아, 이제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랬고. 그때 스타 중에 스타 킹 중에 킹 스타 킹에서 아~ 아마 만났었던 걸로 기억나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그 옆에서 이제 강호동 씨 보필 할 때 그때 만났는데 강호동 씨 예예 집사였어요. 집사였어요. 뭐 시침 뭐 예. 이렇게 준비물 같은 거 다 챙겨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막 잔잔바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화사 씨가 크게 웃어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녹화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약간 울상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웃어주는 거예요. 진짜 좋아 좋아. 화사 씨를 딱 봤는데. 와, 웃을 때 치아가 윈니가 한 12개 확 올라서 뭔가 나한테 빛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지친 스케줄 중에 한 줄기 빛 같은. 그리고 그때 아마 신입 때여서 태닝을 좀 과하게 했어요. 그렇죠? 아, 네, 치아만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웃을 때마다 점점 앞으로 나중엔 내 앞에서 웃는 것 같은 느낌. 네. 계속 너무 환하게 다가와서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참 밝고 주변이 좀 화사하게 막 그래서 화사구나. 그때 아주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 아 어제 또 우리 화사 씨의 또 그 네, 웃음을 네. 잊을 수 없다. 아 잊을 수 없다.